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청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먼저 좀 분명히 하고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면서 회개하는 장면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개정과 새번역 성경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보시면 6장에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백성들이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회개를 해놓고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백성들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두 번째 관점으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호소라고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말씀 어디에서도 백성들이 거짓으로라도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도 백성들의 회개로 보는 것보다는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 최근에 많은 학자들의 관점이고 또 제가 말씀을 묵상한 관점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수련회장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정말 큰 대형교회의 아이들이 제가 도착한 그 수련회장 바로 옆에 있는 집회 장소에서 먼저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고 유명한 교회는 청소년들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할까 하는 궁금한 마음에 그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집회 장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장소의 문을 여는 순간 정말 너무나 귀에 익숙한 노래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노래를 아실 겁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여러분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박상철이라는 분 가수가 부른 무조건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한 1,0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또 그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신나게 너무너무 뜨겁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트로트를 부르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노래가 그 수련회의 주제가였는지 수련회 기간 내내 그 수련회 장소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저는 수련회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이 노래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 가사가 제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그 노래의 가사가 정말 제 마음속에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이라는 그 사랑, 무조건 사랑이라는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깨달아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에 정말 제 마음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이 노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노래가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외치시는 사랑 고백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 노래의 가사와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언제라도 너에게 달려갈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오늘 말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나눴던 호세아서 5장 말씀은 15절에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들의 상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그들이 뉘우치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러면 언제라도 내가 너희에게로 달려오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언제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록 죄로 얼룩져 있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그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도 무시했고 호세아의 그 간절한 외침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짓기를 좋아했고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나라의 온 도성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도대체 무엇을 더 어떻게 하면 네가 나에게 돌아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하면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하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호세아 3장에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무엇이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할 것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어줘도 끊임없이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희가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을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 사랑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셋째 날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날이 지나면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실 것이고 셋째 날에는 죽어있는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 모두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처럼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셋째 날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호세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단순히 살아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셋째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셋째 날까지 가지 못하고 둘째 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셋째 날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은 얻었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셋째 날을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았더라면 구원받고 새롭게 얻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셋째 날로 살았더라면 그렇다면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았더라면
그렇다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둠이 물러나고 썩어질 것이 살아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셋째 날을 향하여 나아가지를 못하고 둘째 날에만 머물고 있으니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곳이 밝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셋째 날을 살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셋째 날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사는 셋째 날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날에 멈춰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을 들어서 셋째 날을 향하여 옮겨가야 합니다. 살리심을 받은 것에 멈춰있는 우리의 그 삶을 움직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셋째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셋째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셋째 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셋째 날로 나아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셋째 날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썩어질 것, 죽어질 것을 살려내고 어둠을 밀어내어 빛으로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 앞에 사는 셋째 날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좋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좋은 것,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율법 중에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켜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지킨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인애가 없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헤세드가 흘러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표시라는 것,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지보다,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하는지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흘러서 메마른 이 땅을 살려내고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셋째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서 사는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셋째 날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산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또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믿음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살리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진리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여 주시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그 삶을 우리가 회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셋째 날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밀쳐내고 빛으로 채우는 그 역사, 모든 악함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악함의 굴박이 끊어지는 역사, 아버지, 그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가 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가 주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아버지, 한순간도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 기억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6절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받은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각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면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